걸그룹 트와이스는 공개 오디션까지 거치며 데뷔를 위해 수많은 노력과 준비 시간을 가졌는데요. 완벽한 노래와 춤은 기본이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데뷔조에 속해 있더라도 최종 멤버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트와이스의 어? 특별한 데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? 어? 그 이거 아니야? 어? 뭐가? 몸무게? 어? 아니요. 저... 뭐. 어? 안 돼? 어... 착... 그 유정. 성격? 아닌데. 인성. 아, 인성을 네. 본다? 네. 인성이 안 좋으면 데뷔를 안 한다? 인성을 어떻게 한 방에 보나? 아, 우리 수기는 트와이스 못했겠다. 고맙다. 고맙다. 그걸로 못한 걸로 돼서. 없는 밖에 없어. 이렇게 몰아가자. 몰아가자, 그렇게. 다른 거 다 되는데. 다른 거 다 돼? 인성이 안 되는 거야. 춤 노래 다 되는데 난 인성 때문에 취한다. 최종까지 갔는데. 최종까지 갔는데. 아, 조금만 착했어도 됐는데. 그래서 저 뭐지? 인성. 인성. 인성? 맞을 것 같아. 어? 아니야? 그래, 춤 노래 다 하면 몸무게 아니에요? 걸그룹은 몸무게 진짜. 점 몇 가지 그거 하던데. 그쵸, 그럼 저희는 안 돼요. 그럼 저희 맞아요. 저희 큰일 예전엔 그랬었는데. 네. 저희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공백기 동안에 네. 맞아요. 공백기 비숙이라고 하는 비숙이. 네. 초창기 때는 몸무게 있었죠. 아, 있었죠. 아, 연습생 때도. 아, 제한이 있나요? 네. 몇 킬로까지? 그러니까 한 명씩 정해줘요. 너는 45. 어, 네. 그렇게 하셨어요. 아, 진짜? 네, 딱 몸무게를 재고 민영 몇 킬로였어요? 민영 저는 계속 빼라고 하시더라고요. 빼도 아, 정해주자. 그거 너무 계속 빼. 왜냐면 이제 옆에서 더 빼야 하는 멤버도 있고, 뭐 괜찮은 멤버도 아~ 있고 이랬었는데, 응. 같이 이렇게 빼야 응. 잘, 네. 그래서 그 걸그룹 몸무게 질 때 어떻게 하지 알아요?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줘요. 맞아. 머리에서 어, 맞아요, 맞아요. 머리에 아~ 막 피스 붙이면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라는 무게. 걸로 얘기를 하지만 머리를 살짝 올려준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약간 딸려올라 저희는 그 옷이 있었어요. 큰 티, 가벼운 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냈다 거. 그것만 딱 입고 올라왔어. 양말도 아, 다 벗고 목에 줄이려고 네. 목에 줄이려고 네네 야 너무 그래 멋있다. 아무나 걸그룹 하는 거 아니야. 목에 한번 가봐 그래. 몸무게 아니면은 트와이스 친구들이 유독 예능을 잘했잖아. 예능감? 예능감 이런 거 아니었을까? 예능감? 예능감 아, 애드립 개인기 애드립 두 정도 해야지 뭐 그런 쪽으로 어 개인기 괜찮아 개인기 하나씩 개인기 아 어머 어, 이렇게 쳤나 그런 거 아니야 연애 금지 어? 연애 금지 네 연애 하고 있으면 탈락 네 우리 숙이 합격인데 우리 숙이 합격인데 누나 다 갖췄네 얘는 연애 금지 합격인데 얘는 팝이었어 그냥 그치 그치 다 있었어 연애 금지 합격인데 인성아 조금만 착했어도 조금만 욕만 줄였어도 됐는데 네, 왠지 이런 쪽일 것 같아 이제 연습생 활동을 하니까 학교 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받아쓰기 국어 점수 예를 들면 뭐 한국사 그런 거. 시험이라든지 그런 거 어. 그래 형 그거 좋다 한국사 시험 아니 JYP잖아 영어 아니야? 글로벌로 아니. 글로벌로 가야 되니까 제2 외국어 해봐봐 해봐봐 야, 그건 뭐야? 너 수기 무시했지? 순간. 아니, 우리 수기 인성 때문에 탈락해서 무시했지? 경훈아, 들켰어. 아니야, 누나, 한국사나 외국어? 네? 외국어요, 제2 외국어요. 와, 너 진짜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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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? 너 진짜? 아니야, 난 누나. 개무시하고는 누나. 어? 야, 네가 무시했는다고 네가 뺏어서 한 거야. 어, 맞춘 건 내가 맞췄네. 축하한다, 정말. 방금 경훈이야 그랬거든. 한국사나 제외국어나. 신기하다. 대박이다. 아, 진짜? 아, 제2외국어라고? 외국어 자격증 따기가 정답입니다. 트와이스는 9명의 멤버 중 4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이 같은 조건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. 한국인 멤버들은 일본어와 중국어 능력이 필수였으며 외국인 멤버들은 단연간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인 뺨치는 언어 실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. 진짜 쉽지 않다. 다 춤 노래 다 하면서 미국까지 그러니까. 하려면. 그 뿌거는 어떤 데뷔 조건이 있었어요? 연애 금지 있었나 보다. 왜냐면 자기 얘기 나온 거거든. 맞아요, 있었어요. 그러면
잘 지켰나요? 잘 지켰나요? 몰래? 글쎄요. 거기까지. 오케이 거기까지. 완전 이상해. 거기까지. 오케이 거기까지. 그리고 뭔가 그 키를 조금 보셨던 것 같아요. 맞네. 저희 멤버들이 그 키가 좀 많이 작지는 않거든요. 큰 것 같아요. 평균 키가. 네. 키. 네, 키였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이렇게 내세웠던 조건은 없는 모양인데. 네. 네. 특별히 인성 이런 거 안 봤어요? 글쎄요. 유정.